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주시 연수동 개명대로와 중앙초등학교에 근접한 3억 5천의 2층 상가주택을 소개해 드릴게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2층 상가주택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연수동 중앙초등학교 정문 앞에 위치하고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10m 도로에 접하네요. 1990년 준공이지만 크게 수리할 곳은 없습니다. 대지 68평형, 건축면적 38평형, 연면적 76평형이고요. 주인이 2층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600만원에 월 60만원의 수익이 나오네요. 매매가는 3억 5천만원입니다. 제가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연수동의 주택가이고요. 저와 80m 전방에는 충주도심의 중앙을 동서로 관통하는 개명대로가 통과하고 있고 중앙중학교가 살짝 보이네요. 지금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2층 상가주택이겠죠. 10m와 6m 도로의 코너에 위치하고 군데군데 32년차 세월의 흔적이 보이네요. 정면에 보이는 커다란 건물은 중앙초등학교가 되겠고요. 이 상가주택으로부터는 약 3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잠시 상가주택의 주변을 둘러볼까요? 건물이 위치한 토지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1990년에 철근 콘크리트와 세멘 벽돌조로 준공된 32년차 건물이네요. 건물의 대지면적은 68평형이고 건축면적은 38평형이고요. 1층과 2층이 똑같은 면적으로 올라가서 연면적은 76평형입니다. 1층은 점포 한 칸, 주택 한 칸으로 되어 있는데 두 칸 다 상가로 사용되고 있고 보증금 600만원에 월 60만원의 월세가 나오고요. 2층의 주택은 도시가스 난방이고 방 3개와 욕실 화장실 1개에 거실, 주방, 넓은 다용도실의 구조로 주인이 거주 중이십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가면 2층 주택으로 오르는 계단이 먼저 보이고요. 계단 오른쪽에 예전에 차고로 쓰였다고 하는 창고가 보이네요. 계단을 오르는데 아주머니께서 뭐라 하시는데 무슨 말씀 하셨는지 궁금하시죠? 옷가게를 하시다가 최근에 접으셨는데 매장에 있던 옷들을 집으로 가져오는 바람에 집안이 복잡하고 어수선하니 이해해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아셨죠? 여러분께서도 이해해 주시기입니다. 이 2층 주택의 면적은 38평형인데요. 방 3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 욕실, 화장실 1개의 구조이고요. 저는 지금 거실이 중앙에서 내부를 둘러보는 중인데 아주머니 말씀대로 좀 복잡하고 어수선하기는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한 바퀴를 돈다는 게 엉겁결에 두 바퀴를 돌았네요. 여기는 남쪽과 동쪽으로 커다란 창이 나 있는 이 주택의 세 방 중 큰 방입니다. 여기는 방이라고 해도 될 듯한 다용도실의 공간이고요. 커다란 창이 나 있는 방향은 남서향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세 방 중 중간 사이즈의 방이고요. 서쪽으로 채광창이 나 있네요. 여기는 북쪽으로 작은 창이 나 있는 이 주택의 유일한 욕실 화장실인데 널찍해서 그런지 세탁실을 겸하고 있네요.
여기는 북쪽으로 중간 사이즈 창이 나 있는 작은 방이 되겠습니다. 혹시 아주머님께서 반찬 가게도 했던 것이 아닐까요? 아무튼 작지 않은 사이즈의 주방이 아주 꽉 찼네요. 이 주택의 면적을 의심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 주택은 분명 38평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옥상을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칠까 하는데요. 이 상가주택이 3억 5천이라는 매매가에 비해 월 수익이 다소 아쉬운 편이기는 합니다만 대로와 초중학교에 근접해 있어 상가지로서는 물론 주택지로서도 아주 괜찮은 위치라는 점 강조드리면서 나름 가성비 좋은 상가주택으로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6차선 대로와 초등학교에 근접, 주택지와 상가지로서 좋은 위치, 2층 상가주택의 매매입니다. 소재지는 충주시 연수동에 위치해 있고요.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요. 도로는 10m 도로에 접해 있네요. 대지의 면적은 68평형, 건축면적은 38평형, 연면적은 76평형입니다. 층수는 2층이고요. 건축용도는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네요. 건축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세멘벽돌조가 섞여 있고요. 건물의 현황은 1층은 점포와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고 2층은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준공연도는 1990년도 준공이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를 사용 중이고요. 용수는 상수도를 사용 중입니다.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없고요. 주차시설도 없네요. 매매가는 3억 5천만원, 3억 5천만원입니다. 층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하에 대피소 용도의 6평이 있는데 창고로 사용되고 있고요. 1층은 28평형의 점포와 11평형의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둘 다 상가로 사용 중이고 점포에서는 보증금 400만원에 월 40만원, 주택에서는 보증금 200만원에 월 20만원이 나와서 총 보증금 600만원에 월 60만원의 임대 수익이 나오고요. 2층 38평형의 주택은 방 3개에 욕실 화장실 하나의 구조로 현재 주인분께서 거주 중이십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